back within the moment, moment. And don't go wait until the morning, morning. You never know when it is over, over. All that I know is we'll get older, older. So let us dance this night away.드디어 오늘 하와이에 가는 날입니다. 근데 확실히 길게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짐을 제대로 잘 쌌는지 좀 불안하긴 한데 뭐 여권 있고 국제운전면허 있고 신용카드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를 여행 가든 여행 가기 전에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하러 지금 가볼게요. 먹을 수 없는 상태. 아 너무 뜨거워. 이거 어떡하지? 시켜 먹어. 아 뜨거워. 여기 어디야? 자기야 그거 입 다 댄다. 경주 시범빵만큼 맛있진 않지만 이것도 엄청 맛있어. 치즈가 엄청 들어가 있어. 경주 게 더 맛있지? 기억한다. 기억한다? 벌써? 저번주인데? 쌀기름이 더 푸석푸석한데. 맞아. 이 빵이 좀 다르다 느꼈는데 쌀이구나 이게. 경주에서 묵달라서 여기 막 크림빵 먹고 싶어. 엄청 건강한 거네. 저희가 좋아하는 시범빵이 인천공항에 있다니. 자기 오른쪽 아니야? 하와이. 아니 줄이 엄청 길어. 아니 줄이 어마어마해. 제가 엑스트라 컴포트석을 했는데 혹시 이게 미리 탑승 수속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엑스트라 컴포트석 했으면 먼저 아니요 다 기다려야 돼? 우선 탑승이긴 한데 수속할 때는 다 해야 돼요? 똥똥 탑승 우선권이고 이 중고 치는 건 똑같아. 남편이 지금 딥라인에 친구를 만났어.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형님 것 같아서. 아이고. 네. 가게 22번. 지금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
그럼 결제 취소하고 소시 도와드릴게요. 오, 럭키 원 플러스 원이야. 건강에 안 좋은 거 많이 먹는 게 럭키는 아니고 bad luck. 얼마 없지. 와, 여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샀는데 이거 너트 이거 빼 이거 버리고 얘도 이거 이거는 다행히 어머님께 많은 것들을 커트 당했습니다. 나 논다. 이것도 아웃. 새로운 술을 갖고 온 그 라면 갖다 놓고 라면 갖다 놓고 가자. 이거 아웃. 이것도 아웃. 그의 선택은 자기야 그거 매우 건강하게 생겼어. 싫어? 맞아. 근데 확실히 한국 코스트코보다 훨씬 종류가 많고 한국의 대형류보다 훨씬 큰 것 같아. 계산하려고 줄 서 있는데 옆에 분이 그 과자를 3개나 사셔서 저희도 사려고 가지러 왔어. 엄청 맛있나 봐요. 잘 찾았지? Korean sweet spice coffee.
난 뭘 그렇게 많이 사나 했더니 한국만 통닭이었어. 양념, 한국 양념 치킨 맛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먹을 건 아니잖아. 그래, 우리는 아는 맛이니까. 우린 이거를 먹자, 미국에서. 최근에 좀 하자. 진짜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나 봐. 이걸 바꿀까? 이거 볼까? 그래서 한국식 감자칩을 사기로 했습니다. 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거 또 공작 쓰고 있어. 오늘 내내 잠들었어요. 와, 하와이 진짜 오랜만이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확 업되는 것 같아. 저기서 우리 아침 먹고 그랬잖아. 기억나지? 아, 미쳤어. 너무 좋아. 동남아를 진짜 많이 다니다가 하와이에 오랜만에 왔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마사지가 없다는 점이 하나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와보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맛돌이 리뷰. 자기야, 그거 왜 들고 와? 아, 그걸로 할 거야?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걸 다시 들고 왔어요. 맛있다. 맛있어?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까 감자 포테이토 칩을 하나 사가지고 코스트 칩하고 사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이 과자 이 색깔 봉지를 세 개를 사는 거야. 집돌같이 생긴 남자가. 응? 그런 거면 이제 신뢰가는 거지. 검증된 과자인거지. 맛있다. 하와이에서도 유명하는 케이트푸드 맛. 양념치킨 맛이야. 근데 조금 외국인들 입맛을 좀 맞게 좀 덜 짜다고 해야 되나? 싸워온 맛이네. 자기, 이렇게 생긴 우리나라 과자 이름 뭐지? 오징어? 자갈치. 어, 자갈치! Fun drumstick shape. 이게 드럼스틱 같다고 얘기하네. 이게 드럼스틱 같아? 띵띵띵, 띵띵띵 이렇게. 프리미엄 라이스. 빵빵. 잘 샀다. 마우이 맥주를 샀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 하와이에서는 마우이 맥주를 많이 먹고 추천하더라고. 이 맛은 뭐가 달라? 그냥 라거. 라거? 응, 맛있어. 풍미가 있어. 맛있네. 아,
화이트 와인 드링크. 코코넛 드링크.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고 수영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녁 수영을 해볼 거예요. 밤 수영하러 가겠습니다. 아, 남편은 헬스장에 갔고 저는 자쿠지를 하며 기다릴 생각입니다. 남편 헬스 끝나고 같이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까 초저녁에도 낮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피곤해서 첫날까지 수영을 해버리면 좀 남은 일정이 피곤해질까봐 저는 수영을 안 하고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하와이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여기는 많이들 오시는 와이키키에서 좀 떨어진 코올리나라는 지역이고 여기는 리조트도 많이 없고 한적하고 프라이빗한 느낌의 하와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쉬다 가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여기에 메리어트 회원권이 있어서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오셔야 돼서 매년 오고 계신데 올해는 저희와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아버님이 아니면 원래 성향도 그렇게 뭔가 특별한 걸 하시거나 약간 피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하와이 말고도 되게 여러 여행을 같이 다녀봤을 때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한 여행을 하시는 느낌이거든요. 저희 오빠도 여기에 되게 여러 번 왔었는데 항상 이 리조트 안에만 있어가지고 하와이에 대한 특별한 기억도 없고 감흥도 없어. 루틴한 하와이 여행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남편 또는 시부모님께 조금 색다른 하와이의 느낌을 만들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와이에 내일 어머니 친구분과 아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빨리 자고 푹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하와이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하와이 여행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